방학을 맞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로 몰려갔습니다. 대학에 직접 가서 자신의 진로와 진학 문제를 고민해보기 위해서였는데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학과별로 설치된 부스마다 학생들이 3, 4, 5, 5 둘러앉아 진지한 태도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대학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공학과를 나오면 취직은 잘할 수 있어요? 진학과 진로에 대해 묻는 학생도 진지하지만 상담에 응하는 선배도 정성을 다합니다. 후배 진로를 보시면 이제 국공립 또는 기업체 연구소, 공무원, 생명과학기술 이제 많은 분야를 갈 수 있으세요. 전남대학교가 고등학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전공 알리마리 박람회. 17개 단과대학 93개 학과가 상담에 나섰습니다. 폭염이 쏟아진 날씨였지만 이틀 동안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생 5천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1, 2학년생들로 저학년 때부터 진학 진로에 고심하는 세태를 반영했습니다. 전남대에서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궁금한 것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게 돼서 이제 기회가 돼서 왔습니다. 대학 측은 고등학생들이 미리 대학 단과대와 학과별로 직접 상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그 학과를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박람회 열기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찾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